누군가 하나 이렇게 저한테 와서 안아주고 이렇게 그냥 많이 힘들지 했으면 확 안겼을 것 같아요. 너무 힘들었었던 시절이 있었어서. 근데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줬던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게 제일 받고 싶더라고요. 많이 힘들지 네 맘 알아. 다음 세대들한테 중요한 거는 진짜 이성미 집사님처럼 뭔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느냐를 조금 따라서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엄마가 힘든 일이 있었고 엄마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잖아요. 근데 엄마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갔었어요. 근데 최근에 엄마가 무슨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럼 내일 새벽 기도 같이 가줄까?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 다음 세대는 아직까지는 뭐 성경을 들고 가서 볼 수는 없어요. 그래. 저도 그럴 자신은 네. 없어요. 하지만 네. 우리 부모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느냐를 보면서 따라가고 또 배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 악성 댓글들 보면서 많이들 자살하는 이유를 알았어요. 정말 댓글이 잔인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뭐 해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? 그랬더니 아씨 엄마 댓글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아 어떤 놈이 엄마 글 거기다가 막 욕을 했는데 내가 그 밑에다 쭉 썼거든? 근데 쓰고 나서 다 지우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아 내가 쓰고 읽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성미 아들이야?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엄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. 내가 엄마 어떻게 이겨내는지 내가 봐왔잖아. 엄마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가 되게 울컥했었어요. 사실 다음 세대에겐 우리 기성세대가 힘이 돼야 되고 기성세대에겐 다음 세대가 힘이 되거든요. 근데 우리 너무 갈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은 들어요.